인생을 하루에 비유한다면 지금 몇 시인가?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는가? 그렇게 종종 스스로 묻곤 합니다. 조명과 박수가 사라졌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시골에서 누구와 큰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시간을 보내고 자연을 가꾸고 하고 살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생각으로 들어왔었는데. 세상 모든 법칙이 고통 따르지 않는 이익은 없어요. 항상 왜 사는가를 물음을 스스로 하면서 살면은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느새 생애 창가에 비치는 오후의 햇살. 그런데 자꾸 용기가 생기는 건 왜일까요? 내일이 아닌 오늘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며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 용기 말입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새 울고 꽃피는 산골짜기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하게 됩니다. 만약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언제쯤이 좋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인생의 화양연화를 이곳 산골에서 보내고 있다는 사람. 제발. 한 번, 그래도 세 번은 해봐야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계진 씨 맞습니다. 신사복에 마이크 잡은 모습만 기억한다면 아마 꽤 낯선 모습일 겁니다. 얘가 나이가 25 여기 들어온 다음에 샀으니까 경운기 중에 좀 소형이에요. 내가 다루기 적당 크기로 했는데 그동안 잘 썼는데 나이가 드니까 얘가 내 나이 비례로 따지면 내 신세 비슷해요. 그리고 얘는 깊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냥 관리기가 못하는 기능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다 됐지 하는데 사실은 그가 가진 깊이가 있어요. 인생의 깊이. 자꾸 눈물이 난다는 70대. 그도 어느새 70하고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인생을 깊이 성찰하는 나이가 됐죠. 다시 태어나도 아나운서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왜요? 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 삶은 너무 고단했어요. 어린 시절이 고단했고 청년 시절이 고단했고 아나운서
생활이 참 고단했고 보람은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다시 똑같은 것을 산다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나는 불평불만 안 하고 순응하고 산 사람이에요. 운명대로. 호기롭게 벼슬자리 집어던지고 나귀를 타고 전원으로 돌아가는 마음이었을까요? 법정 스님의 권유로 51살에 선택한 두 번째 삶은 서울을 벗어나 이 산골에 깃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도 통쾌하고 홀가분했다는군요. 오, 야, 난 퍽 마음이 평온해지고 욕심을 퍽 누르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봄이 찾아온 그의 텃밭엔 파릇파릇한 푸성기들이 지천입니다. 대체 뭘 심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뭐 한 대충 서른 가지쯤? 그것도 흉내내는 정도라고 둘러댑니다. 농산일은 거의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입니다. 아버지와 선생님 그리고 이웃 농부의 어깨너머로 배운 뭐 일명 원숭이 농법이랍니다. 아, 민들레가 많이 피니까 좋으네. 불어주면 원하는 데가 가. 예. 재밌어. 소리쟁이, 소루쟁이, 소루쟁이 뭐 이렇게 좋습니다. 이것도 방송국 가까이에 있는 여의도 샛강에 어느 돌틈에 난 걸 씨를 따다가 여기다 뿌렸는데 이게 많이 퍼졌어요. 이것도 먹는 거예요. 끓여 먹으면은 된장국을 끓이면은 마치 그 미역국처럼 끈끈한 액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요. 요건 아주 저 꽃이 이쁜데 맛을 보면 엄청 쓰더라고요. 내가 맛을 봐봤어. 애기똥풀이라고 꺾으면은 노란 진이 나와요. 아마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애기똥풀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랗게. 뭔가 새롭게 배워서 흉내내는 것만큼 신나는 일도 없죠. 이게 그 약간 사막지역에서 발굴 현장에서 일하는 걸 봤는데 물이 부족한 곳에서 손을 씻고 밥을 먹을 때 요거 한 통이면 한 열 사람이 손을 씻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살짝만 돌려놓으면 페트병을 거꾸로 만들어놨잖아요. 이만하면 모래 만지다가 손 씻고 밥 먹게 열 사람은 충분히 씻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서 만들어놨어요.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과 봄 햇살에 눅눅해진 마음을 내어 말리고 싶은 날. 촌부의 아내는 손이 바쁩니다. 겨울에 냄새가 되잖아요. 한번 이렇게 거품 식히고 이제 해가 지금 나서 이제 들여 가야 돼요. 이제 가려니까. 그리고 장마 전에 또 냄새 나는 것도 없애려고요. 처음부터 뭐 그렇게 찬성하겠어요? 근데 가서 살아보면은 세월이 지날수록 좋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자기의 건강 상태가 이런 데 와서 살면 더 좋아진다는 생각도 했고. 처음에는 나이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살기도 바쁘잖아요. 바쁜 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 가족 챙겨야 되고 주변 챙겨야 되고 남편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나를 보는 게 자연을 함께 보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을 보게 되고 시골 생활을 하겠다고 부부가 마음을 모으면서 가장 큰 숙제였던 게 집을 짓는 문제였습니다. 이 집은 전적으로 아내의 의견을 따라 지은 집입니다. 26년 전에 지었던 집인데 사람이 일생에 집을 몇 번 지을 수 없다고 그래요. 한 번 짓기도 벅차다고 그래요. 그 의미가 뭔지를 집을 지어보니까 알겠어요. 힘들어요. 산자락이 위치한 비탈 돌밭, 이 험한 터에 건축가들과 어려운 소통을 인내심 있게 해나간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이 완성이 됐고 다행히도 11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었습니다. 태극기 내가 좀 소개해 주고 싶어요. 여기 들어온 다음 해에 내가 저걸 태극기를 달았어요. 고요할 때, 그러니까 적적할 때 저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좀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역동성,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펄럭거리면 괜히 축하하는 느낌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꼴꼼해. 너무 바빠서 이건 아직 해체를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밑에 우물이 있어요. 여기 영하 23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해 이게 얼어가지고 수도를 못 써가지고 고생 엄청 했어요. 그래서 아 겨울엔 단열 보온 이게 난데는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줬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아이디어를 자연 속에서 얻었는데 이게 비닐로 낙엽 자루를 만들어 덮은 거예요. 이불처럼. 혹시 자연 속에서 살면은 이거 아이디어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에 가보면은 낙엽 밑에 겨울인데도 푸른 풀이 잠자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단열이 낙엽이 그렇게 잘 되나? 그러면 알았다. 우물을 이걸로 덮으면 되겠다. 낙엽 자루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하나도 얼지 않을 까딱 없어요. 그때부터는 뭐 안심이죠. 여기가 명색이 연못인데 이게 계곡이 아주 가파른 계곡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막 돌이 굴러다니고 할 정도로 아주 위험하고 이게 골치 아픈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배수로를 제대로 만들고 흙을 메우고 돌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황량했던 이곳을 가꾸던 어느 날 이 명문을 목판에 새겨놓게 됐답니다. 집 주변 산을 화계산이라 부르는 이계진 씨. 아내 이름과 본인의 이름을 섞어 그렇게 부른다고 누가 뭘 할 사람 하나 없다는군요. 오늘도 화계산 자락 텃밭엔 봄 햇살이 가득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햇빛이 잘 드는 나물밭을 좀 기르는 그 즐거움이 그 어느 즐거움에 못지 않다 그래요. 몇 고랑은 못 심고 몇 고랑은 못 심고 한나절은 차 마시고 한나절은 책 읽고 아이 그럼 노년이 괜찮지 않겠는가? 일찍 용기 내 선택한 이 삶에 후회는 한 자락도 심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라. 내가 잘못 심어도 개떡같이 심어도 꿀떡같이 좀 커라. 에이 고맙다. 고맙다. 자식을 키우는 것만큼 간절해지는 게 농사인 것 같습니다. 아침나절에 텃밭으로 출근했다가 잠시 쉬는 동안 이계진 씨가 뭔가를 찾아보는 모양인데요. 산골로 들어오면서부터 10여 년 썼던 일기입니다. 가끔 참고할 겸 들여다볼 때마다 초창기 과욕이 느껴져 혼자 웃곤 한답니다. 코스모스 씨를 모아서 황무지에 마구 뿌렸다. 내년을 기약하며 구절초 들국화 씨를 모아서 여기저기 밭둑마다 뿌렸다. 연보라꽃의 내년 가을을 기약하며 마음은 시골집에서 고추 상추를 심고 나무를 심고 있었다. 힘들고 아름다운 산골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의 기록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어서 오세요. 산골에 살면서 적적할 때가 왜 없을까요? 그럴 때 가끔 반가운 사람들이 놀러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답니다. 서울 향이 그윽한 자리에 아나운서 시절을 함께했던 선후배와 지인들이 마주했습니다. 땅은 높아지고 도닫고. 그때도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였을까요? 이거보다는 높다고 생각. 아니에요. 이거 하면서 이거를 만든 그렇죠. 거기 때문에 조경을 여기 다시 원래는 엄청나게 여기가 깊었었죠. 이게 그러니까 동산이 되게 높은 동산이에요. 그렇게 15그루 갖다 심었어요. 어느덧 40년째 이어오고 있는 차 모임입니다. 해마다 매화필 무렵에 모였는데 올해는 이참 저참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반갑고 귀하지요. 우물 마실 때 되게 더웠어. 아 그렇습니까? 다 선후배와 그 방송 순서로 따지면은 이세진 아나운서가 제 선배시고 그다음에 전우병 아나운서 그다음에 이제 순서로 이계진 그다음에 김상준 박사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는 내가 한 살 아래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어려.
26년에 처음 26년 전에 건축할 때 와 보니까 여기 저 박토야 끝에 맹지고 탕 노력으로 땀을 흘리는 거예요. 시작은 어머니 모시려고 한 거고. 나는 여기 관리인이에요. 와서 즐기는 분이 주인이셔. 그래서 친구나 손님들 오면은 아 여기 관리인입니다. 실제 와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면 내가 나무 심고 꽃 심고 해서 갖고 오는 게 아주 보람 있어요. 모임 오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아 저 뭐 좋아 죽지 뭐. 이 차는요 그냥 우스갯소리해서 확 웃는 거 하고 네. 차는 정말 마음속으로 맞아. 떠나도 즐거운 그 남은 향이 있고 또 인상이 남아있어. 그분들과 대화했던 것이 모든 게 기억되고. 청산에 사는 즐거움을 허물없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갈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그런 말을 가끔 내 친구들하고 한 적이 있어요. 아 우리 이제 벚꽃 구경 한 열 번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 왜 그따구 소리를 해? 근데 모든 게 다 그래요. 김장 열 번만 하면 끝나네. 김장 몇 번 하면 뭐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오늘 이 순간이 참 소중하다더니 정말 그렇군. 확인하는 거예요. 왁자했던 시간이 가고 홀로 남은 시간. 뭔가에 몰두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젊은이들은 못 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나도 어머니가 이거 쓰시던 생각이 나가지고 지난 겨울에 콩나물을 우리 집사람이 길렀는데 채다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에 만든 게 어디는지 못 찾겠어. 근데 급해서 산에 가서 시옷자 나무를 잘라다 했는데 너무 작아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냥 도끼하고 낫하고 뭐 이런 걸로 톱톱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만들고 노는 거예요. 시간도 보낼 겸. 삶을 다한 나뭇가지 하나가 쓸모있는 무엇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어느 영화 속 대사가 문득 떠오릅니다. 아, 이 나무 보여드려야 돼. 이 나무를 보면 가지가 삼면으로 Y자로 돼 있어요. 항상 왜 사는가를 물음을 스스로 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why alive? 왜 사냐? 왜 살아? 나는 왜 살고 있지? 라는 걸 가끔 각성하는 거예요. 내가 뭐 큰 수행자는 아닌데 아, 왜 살지? 아 그래 정신 차리자. 어쩌면 속절없이 지나버린 생애 또 하루가 더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바심은 이미 저편으로 기울고 이계진 씨는 온전히 평온한 저녁을 맞이합니다. 아, 사돈 어서 오세요. 길 안 막혔어요? 예, 다행히 길 안 막혔어요. 예. 들어가세요. 오늘 또 기대가 크죠? 사돈에게 조그맣게 주말 농장을 분양했습니다. 나와.
한두 개 뽑아 먹으면 모르겠지. 시하고 어. 두 접신 먹으면 돼. 어, 알았어. 그래, 나 안 사도 돼, 김장할게. 아유, 저기 사도 며느리 줄게. 초기에. 안 싸도 내게 농사 선배로서 모범을 보여줍니다. 자잘한 것도 다 뽑아줘야 돼. 요거가 지금 이제 마늘을 심은 거예요. 가을에 저기 이제 김장 배추 빼놓 이제 뽑아 먹고 다시 이렇게 이제 영양을 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마늘을 심었죠. 사돈이 길러주면은 맛이 다르지요. 올해 조금 더 주실 거예요. 네, 많이 드릴게요. 사람이 잘 산다는 게 어찌 보면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이 내준 재료로 소박하게 차려냈지만 산의 진미 부럽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말아낸 국수는 안 싸던 솜씨랍니다. 머위가 벌써 이만큼 컸어, 컸어. 혹시 해갖고 지른 거예요, 이거? 아니야. 피고 있어요? 한 나흘 됐는데 네. 올해 꽃이 많이 안 폈어요. 자연의 이 바람. 이 양념이 자연의 양념이 최고라 그게 들어가서 더 맛있는 거예요. 사돈 맛있게 잡수셨어요? 네, 맛있어요. 이 삶이 그런 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다른 거에 그렇게 유혹되지 않고 그냥 이곳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열심히 사시는 게 좀 부럽죠. 자기 명성과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뭐 삶의 목표를 뚜렷이 정해놓고 참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구나 해서 참 저 나무의 주인이 애정을 가지고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삶의 철학이 저기에서 녹아 있구나. 여기 쏙 많다. 근데 어디만 안 찼니 아직도? 손 조심하세요. 손. 작은 건 두시고. 너 말 좀 갖다지 마. 작은 건 또 키워서. 네. 가시 조심, 가시 조심. 저기 옆으로도 뒤졌네. 네. 당신 잘 따네. 여보, 가시 나무가 아닌 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이 가파라가지고. 엄청나. 이거 봐봐. 이만큼이나 했어. 세 집 먹고도 남지 뭐. 저도 가져가도 되지? 그럼 가져가셔도 되지. 안 줄까 봐. 우리는 귀한 걸 이렇게 조금씩 따서 모으니까 뭐든지 맛있어요. 계절이 오고 가듯 자연에게서 작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벚꽃이 만발했던 4월이 가고 꽃잎을 다 떠나보낸 노고수 앞에 홀로 섰습니다. 이게 한 10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벌레가 생기고 버찌가 너무 떨어져서 도저히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다. 뭐 배인이겠다. 다음 해부터 벌레도 안 먹고 단풍도 빨리 일찍 안 들고 막 꽃이 왕성하게 피고 마치 나 정신 차리고 살 테니까 봐주세요 하는 것처럼 나 그때 움찔했어요 진짜. 아 미안하더라고. 그 후에는 아 나는 진짜 미안하다. 너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라. 이 나무가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이 뭐 말이 없고 그렇지만은 아마도 그런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어디까지 진실. 네 소변했어. 내가 지금.
앞만 보며 달려오다 잠시 쉬며 삶을 돌아보게 한 화계산 자락. 이곳에서 100번이 넘는 계절을 맞고 또 보냈습니다. 이제는 큰 나무 대신 철철이 이어서 피는 작은 꽃나무와 유실수를 따뜻한 손길로 가꿀 생각입니다. 해마다 나한테 묘목을 팔러 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났더니 좋은 대추나무 큰 걸 사려는 거예요. 5만 원이래. 에이, 난 작은 거 그냥 만 원짜리 달라고 그랬더니 아, 이거 심으면은 올해 따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난 적으면 된다니까. 아, 연세도 드셨는데 그걸 언제 키워서 잡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먹으려고 심는 게 아니죠. 우리 손자 주려고 그러죠. 내가 심은 밤나무나 살구나무나 뭐 자두나무 이런 것이 나 먹자고 심은 건 아니에요. 이 다음에 애들 이거 따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심는 거야. 후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 그러잖아요. 아, 선생님 혼자 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뭐 누군가가 먹는 거지 말하자면. 잘 자라거라. 내가 내 정성껏은 심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견뎌. 오늘 작업 끝. 퇴근.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 오늘도 매 순간 진심을 다해 삽니다.